나는 안 쓰려고 했는데 손목이 엄청 돌아가 더더욱 손의 사용이 많아지고 복불복이 되는 거죠. 똑바로 갈 때도 있는데 슬라이스 심할 때도 있고 폭이 날 때도 있고.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이 골프공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윙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은요, 큰 방향성의 문제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채를 처음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요, 방향을 조준해서 에이밍하고 거기에 내가 몸을 평행하게 쓰는 이 정렬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향은요, 내가 이 채를 어디로 어떻게 휘두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팩트 순간의 헤드 페이스가 어떻게 맞는지가 실질적인 공의 커브를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손 잡는 거 그리고 이 헤드 페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게 방향을 컨트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골프 그립을 잘 잡고 싶다는 마음에 그립을 꽉 잡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뒤틀리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손 자체는 견고한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손이 평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팔꿈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팔꿈치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이 되면 당연히 헤드페이스는 로테이션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헤드페이스를 일자로 유지하고 몸을 돌려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만들게 되죠. 이 헤드페이스가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다시 원래대로 시작한 스퀘어, 일자인 상태로 채를 돌려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 내 생긴 왼팔 모양 그대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요, 보통은 약간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살짝 돌아간 상태에서 왼손 그립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은 여기에 평행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엄지가 많이 올라오게 꼬아서 잡지 마시고 왼팔 편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이 평행하게 들어오시면 이게 굉장히 퓨어하게 팔에 뒤틀림 없이 손을 잡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개념은요, 팔에 로테이션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손을 잡고 잘 잡았다고 했을 때요, 손으로 잡고 있는 이 클럽 헤드 페이스를요 그대로 유지해서 보내주는데 내 몸이 돌고 내 몸이 돌아서 헤드 페이스를 그대로 일자로 딜리버리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프채를요 뒤틀리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몸이 아니라 손을 돌리고 손을 돌렸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예 팔이 꼬이지 않게 그립을 잘 잡아주셔야 이런 손목의 움직임이, 나는 안 쓰려고 했는데 손목이 엄청 돌아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왼쪽 팔꿈치는 타겟을 바라보듯이 바깥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좀 더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왼쪽 팔꿈치, 왼쪽 손등, 그리고 헤드페이스가 같은 방향,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팔이 아니라 시작을 몸을 돌려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드페이스를 유지해서 보냄으로써 골프공을 보내실 수 있는 큰 방향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할 때요, 어드레스 공이랑 간격이 너무 가깝거나 멀거나 하면은요, 이 팔이 굉장히 편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를 이렇게 돌리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을 어드레스 때 편안하게 두신 다음 팔을 로테이션 손 돌리지 말고 몸을 그대로 돌려서 오른쪽 뒤로 돌려서 왼팔 손등이랑 헤드페이스 그리고 팔꿈치가 공을 계속 보고 있는 느낌으로 간다면은요, 몸이 충분히 돌아지면 무게중심이 오른발 뒤꿈치로 가겠죠? 그러면 헤드페이스가 약간 엎어진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회전을 덜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뒤에 있는 벽을 쓸듯이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은요, 헤드페이스가 굉장히 엎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실제로 엎어치거나 아니면 뒤집어져서 쳐서 더 큰 구질의 미스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분들이 일부러 이 밑에 팔, 전완부를 손을 잡으실 때 꼬아서 잡는 동작 이거 피해주시고 그대로 내 팔 생긴 모양대로 들어와서 팔을 퓨어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 팔부터 연결되어 있는 헤드 페이스까지를 항상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를 유지하고 몸통을 회전 몸통을 회전해서 가주시면은 헤드 페이스를 유지한 채로 그대로 이 방향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심각한 커브를 만들지 않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손 돌리지 않으려면 손 잘 잡아야 되고 팔이 긴 상태에서 팔은 그대로 로테이션 없이 그대로 가고 몸통을 돌려서 출발해서 보내주셔야 공이 똑바로 간다. 이 큰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올해 골프는 거의 끝났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뭐 홀인원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하시는 대로 쫙 모든 공을 보내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 해포랑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